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보이고 갑자기 차한 대가 보이죠?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이 트럭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제 1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처음에 이 캠핑 트레일러를 여기 보시면 캠핑 트레일러가 있는데, 이 트레일러를 몰때 시에나로 몰았어요. 도요타에서 나온 일본 지금 뭐 불매운동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차는 팔았습니다. 네, 그뭐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요타 시에나 그 미니밴으로 이 캠핑 트레일러를 끌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트레일러가 유럽형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랑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미국 트레일러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게가 많이 무거운데, 그래도 이 제품은 저희가 구매했을 때 당시에는 초경량으로 나온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웨이트죠. 총 중량이 1588kg, 3500파운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물건을 실었을 때 1724kg 요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되게 가벼운 트레일러거든요. 가벼운 트레일러인데, 저희가 그 시에나로 몰았을 때는 처음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좀몇달 타고 다니니까 트랜스미션이랑 뭐 엔진 이런데 조금 이렇게 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미니밴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무게를 끌고 다니려고 하면 좀 힘이 들었겠죠. 근데 시에나도 규격이라고 하죠. 규격에 보면은 견인을 살수 있는 능력이 1800kg였나? 그때 뭐 그랬어요. 그랬고, 이 트레일러는 끌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타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이 픽업 트럭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픽업 트럭으로 또 바꾸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이렇게 종종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승용차랑 이런 트럭이랑 사고가 나면 승용차는 그냥 밑으로 그냥 깔려서 아예 그냥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갖고 안전상에도 많이 좀 걱정도 되고, 저희 아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안정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렇게 큰좀 픽업 트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나가 이렇게 좀 자리가 좀 넓은 편이 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차들이 좀 승용차나 뭐 중형 SUV 정도 되면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차를 많이 알아봤는데, 뭐 포드도 있었고, 뭐 다른 뭐 도요타도 있었고, 뭐 많아 차는 뭐 많이 있었어요. 미국 차뭐 쉐비도 있었고, GMC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뒷좌석 있죠? 여기 뒷좌석. 뒷좌석이 상당히 넓어요. 보통 픽업 트럭은 앞에 두 자리만 있는, 이렇게 앞에 두 자리만 있는 데도 있고, 네 자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네 자리가 있는 차는 뒷자리가 상당히 좀 좁거든요. 근데 램에서 요번에 나온 이 트럭은 뒷자리가 상당히 넓었어요. 뒤에, 그리고 이따가 앞으로 또한번더 보시겠지만 뒷자리가 이렇게 뒤로 젖혀져요. 그래갖고 직각으로 이렇게 앉아서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의자가 기울어지는 점, 그런 것도 있고, 뒷좌석이 정말 다른 차에 비해서 넓어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차를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이렇게 뭐 밑에 회색으로 이렇게 크롬으로 장식이 조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때 당시 구입을 할때이 차밖에 없어서 뭐 선택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차고가 이렇게 상당히 높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뭐 카메라에 봤을 때는 별로 높아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원래 이 밑에 이게 없었어요. 이거 뭐라 하더라? 스텝? 그이 발판이 없었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로 달았습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올라갈 때 너무 높아갖고 못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런 거는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차는 지금 거의 완전 순정 상태예요. 뭐 리프트업을 해갖고 차고를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100% 순정 상태고, 지금 추가로 단 거는 요 밑에 발판만 새로 달았습니다. 뒤에도 일단 제가 트렁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더럽네요, 많이. 처음에 구입할 때는 그냥 깡통이었어요, 깡통. 지금 여기 배드라이너가 깔려 있는데, 그지 스프레이로 이렇게 꺼멓게 칠한 게 지금 배드라이너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없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이런 은색, 바로 이런 그냥 일반 코팅만 된 페인트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니고 벽돌이나 뭐 이런 좀 헤비듀리, 그러니까 좀 이런 물건을 싣고 다닐 때 기스가 날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보통 미국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배드라이너를 많이 깔아요. 저도 지금 뭐 나무도 싣고 흙도 싣고 그래서 지금 막 더럽죠. 더러워도 뭐 안에 이렇게 페인트까지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라인엑스라는 데 가서 비싼 돈 주고 거의 한 400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400불 정도 주고 이 배드라이너를 깔았습니다. 그이 차는 크루캡이에요. 크루캡이 다른 픽업 트럭에 비해서 더 길어요. 여기 트렁크 이 공간이 쿼드캡이 있고 크루캡이 있는데, 크루캡이 쿼드캡보다 더 깁니다. 더 넓어요. 그래서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와이프가 운전할 때 좁거나 뭐 뒷공간이 별로 없으면은 차가 이 주차 라인을 벗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대신 뭐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입니다. 네, 일단 후드를 열었어요. 후드를 열었고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후드를 열었습니다. 지금 더럽죠. 산에 많이 다니고 뭐 흙먼지를 많이 먹어서 차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일단은 V8 헤미 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5.7리터 되어 있고, 뭐 상당히 안에 뭐 간편해요. 공간이 많이 있죠. 차가 커서 뭐 공간 이런 데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차들의 특성이 이렇게 뭐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다른 유럽 독일 차나 뭐 미국 차 말고 이렇게 뭐 한국 차나 일본 차들은 좀 이렇게 촘촘히 뭐 이렇게 좀 알뜰하게 공간을 많이 이렇게 쓰는데, 미국 차는 그런 거는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에어필터 들어가는 장소가 이렇게 있고, 뭐 저도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해서 뭐 어떤 걸 리뷰를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에어필터 들어가는 장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은 여기 있고, 그리고 엔진 오일을 주입하려면 여기에다가 뚜껑을 열고 나중에 오일을 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이퍼에 워셔액을 넣을 때는 여기 바로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손을 뻗지 않고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후드 안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그냥 잠시나마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뭐 이런 것까지 리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끔은 저도 차를 보거나 할때 안에 이런 후드 안에는 어떻게 돼 있나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일단 후드를 한번 열어봤고요. 실내로 한번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제가 차를 이렇게 많이 깨끗하게 타지 않고 청소를 좀 많이 안 해서 더럽습니다. 더우니까 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핸들에 램 마크가 딱 있죠. 램 마크가 딱 있고, 보통은 이 리미티드 버전이나 조금 고급 옵션에는
이 스크린이 전면 스크린이에요. 전면 스크린이어서 이 스크린이 밑에까지 이렇게 다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터치로 작동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밑에 버전이고 그래서 스크린이 일단은 여기 조그맣게 있지만 여기 있는 버튼도 이 위에서 터치 패널로 다 조절이 돼요. 위에서 다들 이렇게 터치로 뭐 조절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에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공간이 웬만한 중형 세단만큼 넓어요. 뒷좌석도 상당히 넓고 제가 다른 고프로 카메라로 뒷좌석 앉은 모습을 찍었는데 제 키가 한174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작지도 않죠. 근데 보통 그냥 평균 사이즈인 것 같은데 제가 뒷좌석에 타도 앞에 다리 뭐 부분이나 이럴 때 공간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고 일단 이 차는 크루캡이에요. 그래갖고 차가 좀큰 편에 속하는 픽업 트럭이고 크루캡이기 때문에 뒷좌석도 넓지만 트렁크도 넓어요. 넓어서 짐을 싣고 다니고 할때 물건을 많이 싣고 다닐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편안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도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당이 흙이 많아요. 흙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웨럴테크로 해갖고 이 고무 패드를 깔았거든요. 고무 패드를 깔았어요.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그래도 걱정 없이 애들이 뭐 음료수나 이런 걸 흘려도 카펫에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하기 위해서 웨럴테크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지금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앞에는 여기를 지금 넣어놨어요. 이게 보통 오리지널 상태의 의자고 여기는 제가 이걸 기울여 놨거든요. 기울여 놨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기울이가 직각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기 밑에 핸들을 잡아당기면 이렇게도 올라가요. 올라가고 제가 여기는 뭐 체인이나 이런 걸좀 밑에다가 놔뒀는데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의자도 올라가고 그리고 잡아당기면 힘이 없어.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의자도 빠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미국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트럭은 램이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램 회사에서 트럭을 잘 만든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한 1년 동안 이 차를 탄 느낌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1년 정도 타보니까 힘은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캠핑 트레일러를 이렇게 끌고도 엄청난 힘을 보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힘으로는 뭐 두말할 뭐 이런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픽업 트럭인데 승용차보다는 아니지만 SUV급의 이런 중형 SUV급의 승차감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앞좌석과 뒷좌석 간의 충분한 공간, 이거는 웬만한 고급형 세단만큼 공간이 나와요. 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뒤트렁크도 이 차는 크루캣 버전이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처럼 카라반이나 캠핑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는 한 번쯤은 고려해 볼수 있는 차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대겠죠. 한국에는 이 차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마 직구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라라미 버전을 4만 불 정도 줬는데 택스하고 뭐 이것저것 뭐 레지스트레이션, 차량 등록 뭐 이런 거다 포함을 하니까 한 4만 5천 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새차 기준이고요.
제가 최근에 차를 한번 알아봤는데 중고차 그래갖고 뭐한 1년 2년 정도 탄거 마일수가 미국 기준으로 한 2만 마일 정도 뛴 차가 3만 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1년 사이에 만 불이 깎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고차 같은 경우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걸다 인터넷으로 직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알아보시면 이런 픽업트럭, 미국 픽업트럭도 직구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메이드 인 USA예요. 그래서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차보다는 또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해상 운송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더 걸릴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차 가격을 보면 한뭐 어떤 건 7천만 원에서 한 1억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중고차나 새 차로 3만 불대에서 구매를 하셔서 직접 직수를 하시면 관세가 안 붙고 운반비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니까 직접 구매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웹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리면 칼맥스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전국에 나와 있는 중고차가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원하시는 차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